안녕하세요. 새롭게 써서 조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오실 분은요, 아, 정말이냐? 정말 부족함이 없느냐? 라고 진지하게 묻는 분이 나오십니다. 네, 맞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묵상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에게도 이런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네, 청소년 사역으로 교회 목회로 정말 다양한 목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요. 현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야, 목사님 별명이 있으세요. 탱크 목사님이시라고. 네, 네. 그런데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확실히 탱크 같은 느낌이네요. 칭찬이죠. 네. 아, 근데 탱크 목사님이라는 네. 별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오래 지냈으니까 뭐 형님, 뭐 보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탱크 목사라는 이 별명은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쓴 책에 네. 그 출판사 사장님이 지어준 거예요. 예. 네, 보스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좀 안 좋다. 조직가사님인데. 네, 근데 탱크가 어울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처음 듣는 거라서 좀 별로였는데. 네.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듣고 보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네. 계속 그냥 그때부터 그렇게 알려졌어요. 아. 제 이름보다도 너 탱크 목사라는 이름. 그러니까. 마음에 그걸.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네. 네. 목사님 인생을 정리한 것을 쭉 보니까 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네. 예. 그 뭐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잘 풀리는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네. 저도 이 정말 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네. 글로 쓴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네.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아니 목사님이 네. 청소년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 꿈이 목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조직을 만드는 네. 것이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12살 때 이제 미국에 갔는데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하셨지만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이민 목회. 예, 이민 목회. 아 힘든데. 이민 목회 힘들죠. 네,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목사님으로도 존경하고 아버님으로도 존경하는데 네. 그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 목사 자녀들 중에.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괜찮은데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제 말씀대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목회가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교회 이제 있고 이상한 사람들 교육. 이제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초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 당시 이민 초기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오면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사해주고 이제 직장 찾아주고 가이드죠, 가이드. 네, 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미국에서 목사님들은 영어를 잘 못해요. 네, 한국에서 이제 다 이제 그 하셔서 가셨으니까 그렇죠. 나이 들고 오셨으니까 네,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청소년 때인데 제가 다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뭐 성도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 성도들 중에는 이제 개념이 없어서 네, 네. 그냥 진짜 부리는 거예요 우리를. 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이사를 하러 이사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홀이라는 큰 트럭을 빌려 가지고 네. 이제 이사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제 친구들이랑 가 가지고 이제 이사를 해 주려고 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그 약도 하고 그 집 키를 딱 주면서 옮겨 놓으라 그래? 옮겨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일하러 가든지 뭐 어딜 가. 예. 네. 그건 아니지. 예, 네, 그건 아니지. 그래 가지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 놓으면 네. 고맙다라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어요. 네. 뭐 깨졌네, 뭐가 뭐 잘못됐네, 뭐 왜 이게 배치를 다시 해가지고 일이 더 커졌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아버님이 너무 참 괜찮으신, 내가 봐도 너무 괜찮으신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한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목사님들의 이제 전화를 핫라인 같이 만들어서 네. 암흑회가 어렵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조용히 내가 가서 너는 정해줘. 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식 이거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하겠더라고. 네. 아,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약간 속 시원한 구석이 있네요. 회복이 되고 암적인 네. 존재들을 약간 네. 걸러주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한두 명 때문에 예. 교회가 어려우니까 원래 제가... 모든 조직에 한두 명이 꼭 있거든요. 근데 저를 왜 보여? 아니 우연히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봤는데 저 사람은 좀 없애주세요.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막 싸움박질 하고 막 그럴 때니까 친구들이 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용히 가서 이제 너는 이 교회 다니지 마라. 다니면 이제 아작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야, 이거 근데 사실 사람이 이게 꿈이 있었는데 한번 접었으면은 그게 한처럼 남아서 언젠가는 그걸 펼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했으면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네. 저도 지금보다 지금 생각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속으로 아닌 척 하지만 속으로 맞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어머님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죠. 저는 지금 목사님 얘기 듣는데 제 과거를 보고 그렇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고 있어서 예, 어머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어머님은 이제 제가 정말로 삐뚤어지고 제가 정말로 좀 방황하는데. 가장 큰 경험 이제 그 분노의 네. 배경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이고. 일을 하셨는데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민교회에 계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좀 다른데 예전에 이민교회 이제 1세대 이민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다 일을 그렇죠. 진짜 많이 하셨죠.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미국계 회사 여러분들 이렇게 요새 한참 배달하면 포크나 이런 나이프 이런 네네. 플라스틱 오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걸 이렇게 분류하고 그걸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플라스틱 포크 보면 좀 마음이 짠하다고. 아. 네.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우리 어머님이 일하시는 그 부서에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집사 그가 다녔어.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자주 부딪히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 어머니 여기 앉고 우리 그 아줌마 뒤에 앉는데 예. 하루 종일 뒤에서 뭘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어머님한테 뭐 사모가 무슨 돈독이 올라가지고 뭐 한 해 만 해 뭐 이게 이제 좀 더 많이 하면 조금 더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사실 안 하시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렇죠. 이 네 명이 예.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막 분노가 많이 생겼죠. 그죠. 아, 저 이해해요. 네. 거기 이제 어디서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때 필라델피아에서. 왜냐면 이 방송이 또 미주 지역에서도 많이 보니까 이게 미주 지역을 이렇게 한 번씩 언급해 주시면 또 그곳에 사는 분들이 되게 이게 공감하시고 아, 우리 동네에 계셨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는 뭐 이제 그 뉴욕이나 이런 데보다 이제 한인들이 작으니까 사실 한인 타운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아이들하고 지낼 때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거의 미국 친구들하고 지냈어요. 미국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그러면 목사 아들이라는 소리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막 그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운동도 제가 이제 미식축구 같은 거 이제 선수 생활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어쩐지 느낌이 미식축구는 되게 와일드하잖아요. 막 이렇게 거의 그거는 그라운드 위에서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아요? 미식축구 알죠. 미식축구 알죠. 저걸 완전 1.5식으로 모셨어요. 알죠. 그리고 게다가 여기 오셨던 게스트분들 중에 이 뭔가 앉아 계실 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걸치신 분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 팔 거리를 계속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완전 거기서 약간 싸움도 꽤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리 좀 차지하셨었나요? 이제 분노밖에 없으니까 싸움은 사실 스킬로 있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깡따구로 하는 거니까 뭐 배는 게 없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싸움은요 뭐 아무리 무술을 많이 한 사람보다도 더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 표현대로 하면 더 뚜껑 많이 열린 사람이 이겨요.
뚜껑을 많이 열리든지 아니면 잃을 게 없든지 그렇죠. 아니면 죽고 싶든지 그렇죠. 네, 물불을 안 가려요. 네,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모든 민족하고 다 싸워봤어요. 아. 네, 모든 민족하고 다 싸워보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고만 안 싸우는 거예요. 아, 네. 그래도 거기는 말이 빠르니까 거기는 얼마나 빨라 이민 교회가. 그렇죠. 제가 뭐 물론 이제 장로 아들들은 제가 좀 때렸어요. 네. 장로 아들 때릴 때 그 교회 직분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장로 아버지 뭐 하시나? 밥 먹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뭐 하냐?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장로다. 그러면 네. 야 인간이 할 짓이 없어 장로를 하려면. 아 근데 네. 목사님 지금 그 짧게 얘기를 들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던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은 솔직하게 제대로 된 장로를 평생 못 만나셨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제 목회를.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도 한 번도 못 만났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아, 네. 전 지금 다니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네. 장로님이 없는 교회를 다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네. 저의 제 얘기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속 시원함이 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비슷할 거예요. 네네네. 그 장소만 다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끔 저한테도 뭐 나중에 그래도 교회 장로님 해야지 하면 제가 장로를 왜 해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전 나오거든요. 굉장히 장로님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참 좋은 장로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네. 지금도 사실 이제 요즘은 사실 목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그건 저는 인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누구를 이렇게 장로님이다 그러면 아 장로님이다 이라는 마음이 지금 사실 안 들어. 네. 솔직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좋은 장로님들인데 있지만 네. 네. 그 제가 오래됐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네, 네. 인정하고 너무 귀한데 지금도 이제 처음 만나는데 장로다 그러면 네. 편견이 있으신가? 어떤 장로가 뭐 이런 진짜 오케이 아이고 똑같아. 어 친구 만났네. 심각한 거예요. 예. 네. 네. 제가 저도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선입견 같은 게 너무 강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든 뭐 하면 조심해 장로님이야 항상 제가 이러거든요. 우리 더 조심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좀 그래. 어떻게 해줘? 이 PK들의 이게 어떻게 고질병인가요? 이거 뭔가요? 아니 고질병이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은 좀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제 한인 타운이 형성되면서 교회가 사실 한 그런 센터였거든요. 네네. 신앙으로 온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잡을 모임. 찾고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뭐 교제를 하고 거기서 모든 일이 거기서 이제 그렇죠.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 그러니까 네네. 작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에 와서 정착하기는 작은 교회가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주니까. 다 해주죠. 근데 정착이 조금 되면 큰 교회가 좋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항상 뭐 배신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냥 오면 예. 저도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이 방송하면서 여러 번 했었어요. 항상 교인들 오면 봉사는 우리가 다 하고 이분이 자리 잡으면 대형교회로 가고 거기 가야 뭐 보험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또 커뮤니티가 생길 수 있어요. 일종의 화수분 교회네요. 여기서 키워가지고 그렇죠. 아니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봉사 퍼주다가 네, 그렇죠. 퍼주다가 그런 센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다 공짜고. 다 공짜죠. 예.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렇죠. 예. 아니, 이민자들이나 이제 유학 오시거나 또 특히 저는 워싱턴 지역이라 특파원들 오시거나 이럴 때 이제 공에 나가서 이름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항에서부터 네. 완전히 완벽한 서비스죠. 이제 집 얻을 때까지 차량 구입하고 그렇죠. 자리 잡을 때까지 네. 완벽하게 공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고 그냥 단지 교회만 출석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들은 코사인을 해줬어요. 네네. 보증을 줄 수 있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보증을 해줬어요. 그 그렇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차 사고 이러면 다 보증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안 하고 날른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많죠. 많죠. 굉장히 많았죠. 예.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목회자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그런 화나 분노 때문에 이런 지금 탱크 같은 기질이 좀 생겼고 그렇죠. 그런 분노가 쌓이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아이들과 다툼이 있고 네, 싸움이 네,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분노랑 싸움이 언제부터 조금 사그러들기 시작하던가요? 그 저는 아마도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네. 지금
살아 있을까?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싸움이라는 게 이제 이게 더 커지니까 네, 이제 복수해, 복수. 1대1로 싸우다가 10대10이 되다가 20대20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미국은 이제 총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일찍이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흑인 애들을 좀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게 들리지만 흑인이랑 싸워보지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잘 몰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전 알아요. 왜 싸움 되게 잘합니다. 아, 이 탄력이 다르거든요. 탁 맞으면 튕겨 나와서 바로 때리니까. 네, 아, 이게 튕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톡 하는데 얘네들은 팅 하고 나와요. 아, 그래요? 이 피부가 다르요. 네, 그리고 키가 똑같아도 제 가슴에 허리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먹 사이즈도 다르고 이게 예. 모든 게 이제 안 싸울 수 없어서 이제 방황할 때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지. 싸움이라는 게 싸우려고 간 게 아니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싸움이 될 때가 있는데 될 때가 있죠, 예. 되고 난 다음에는 백업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 그래도 너 흑인이구나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근데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항상 후회했어 나는. 딱 한 대만 딱 맞고 나면 아 그냥 참을 걸 이제 항상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어떡하든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집 잡히는 거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제 조금 안 좋게 됐어요. 이제 그 흑인 애들이 그 형이 예. 갱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찾겠다 그러고 이제 동생이 맞고 와서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시던 곳이 흑인 동네가 아니에요. 네. 백인 동네예요. 예. 원전 갔다가 이제 나는 다시 도망갔는데 사실 흑인 친구들이 백인 동네에 와서 찾기엔 쉽지 않아요. 아, 원정을 갔다 오신 거예요? 다른 동네로? 간 거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면 예. 이제 가고 이제. 그래, 거의 독립투사처럼 살았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네, 다른 학교에서 한국애가 맞았어. 그러면 이제 연락하면 이제 원정 가신 거예요? 가서 누구야? 이제 하고 때리지 마. 이제 하고. 네. 이제 거의 진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이제 알게 된 거죠. 찾는다. 네. 그럼 한 며칠만 좀 도망가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안에 또 흑인 애들 애는 또 무슨 또 난리가 사건이 나. 생기니까. 그런 이제 그 신경이 이제 끝나니까. 네.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셨죠. 저희 어머님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네.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이제 싸우고 이런 건 잘 모르셨지만 예. 그 제가 학교를 잘 안 가니까 학교에서 자꾸만 전화가 오니까 이제 저는 학교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 이제 학교를 찾아와 보시니까 저는 없고 이제 그런 일들이 어디 많았으니까 원정 가서 딴 데 가야 되잖아. 원정 아니, 싸움 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학교는 못 가는 거잖아. 아, 그날 네. 네. 학교는 갔어요. 근데 우리 네. 학교가 아닌 이제 다른 학교.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예. 아, 네. 네. 아 지금 사실 이렇게 네. 이미 지금부터 방송 여기서부터 보신 분은 사실은 목사님이라고 전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저는 목사라고 깔아도 잘 네. 믿지는 않아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목사님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어딘가 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있었는데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저 학교 잘 안 다니고 막 이러니까. 네.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면서 저 보러 이제 수련회 이제 캠프 같은 데 가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기 싫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면 또 목사 아들이니까 또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피해 있으려고. 좀 피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여기는 좀 커. 캠프가. 그래 가지고 예. 이제 한국 애들이 막 몇백 명 모이는데 그런 데는 제가 많이 못 가 봤어요. 우리 필라델피아는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친구들 한 10명 데리고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친구들 이제 10명 데리고 거기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자매들이 이제 네. 많으니까 이제 예. 그렇게 재밌게 놀다 오겠다. 진짜 놀러 가셨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동기부여죠. 예. 네. 그런데 이 캠프가 지금은 2박 3일 하잖아요. 제가 네. 청소년 이제 캠프도 하지만 2박 3일 하는데 네. 그때는 막 3박 4일, 4박 5일 막 이랬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3박 4일 정도만 갔다 오면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네. 갔는데
거기 그 캠프가 유명해. 아주 뜨거운 그 그 해에 은혜 받고 뒤집어진 애들이 목사님 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임재가 엄청 강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막 진짜 앉아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막 뭐 찬양 부를 때부터 막 난리가 나고 막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막 근데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막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러 나오고 막 그래요. 네. 근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거든요. 네. 네. 나는 일단 우리 아버지만한 목사님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를 별로 안 도와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러잖아.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아니, 뭐, 아니, 홍해를 갈랐으면 뭐해.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 뭐, 이런 제일 기분 나쁜 부분이었어요. 아, 뭐, 배고프면 만나 주는데, 우리 배고픈데 만나 안 주고. 아, 우리 어머니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시고. 수모 당해야 되고. 예.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집회인데, 마지막 집회 원래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이제 애들이 막 되게 뜨거웠어, 그때. 예. 네, 그래가지고. 막 마지막 날에는 애들이 막 줄 서 있는데도 막 찌릿찌릿하다고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미쳤나? 왜 찌릿찌릿하나? 그러고 있는데 예. 마지막 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백인 목사님이었거든요. 예. 그 스피커가. 근데 백인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콜링을 했어요. 예.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 사람 나와. 네. 애들이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욱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10명 남은 거예요. 내 친구들하고. 예. 그 친구들 안 나가자니. 근데 청소년 때 기억하시면 네. 저는 이제 청소년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소년 때는 사실은 옆에 있는 애가 하면 안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10명이 딱 이게 앉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 아니야 나도 나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내 친구들도 나간 거야. 나 혼자 예, 그래서 입장 곤란하죠. 그렇다고 예. 나가자니 예. 좀 타이밍적으로 늦었고 계속 있자니 쉽지 않잖아요. 한 시간 막 기도하는데 하여간 앉아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끝나나 보다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다 일어나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예.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아직 한 영혼이 뭐 뒤에 있대. 아~ 어머. 다 뒤돌아서라고 그러더라고. 네. 어머. 두 손을 들으라고. 어. 죄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그랬더니 막 그 이제 열성 있는 아줌마들 이제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막 와서 예. 나를 붙잡고 여길 자꾸만 막 살려달라 하고 막. 난 내가 죽었나 뭐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도 이제 그날도 나는 안 돌아왔지. 예, 그냥 뭐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 알았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예, 예. 예, 제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났죠. 근데 내 마음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날 버스 타고 오는데 내 친구들이 이제 나랑 안 논다 그러고 왜냐면 이제 지네들 이제 변화됐다고. 네, 웃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이제 너무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안 도와줘. 예. 우리 엄마도 힘들게. 예. 그다음에 내 친구들까지 데려가. 예. 좋다. 그럼 나도 절교한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제 절교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하고. 마땅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절교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없고. 명분도 없고. 네. 길 가다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계기가 필요한데. 계기가 이렇게 뭐 철교해요.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 공식적으로 하려면 교회를 가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작은 교회들은 미국 교회 빌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교회 키가 있었거든. 네.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는 안 하죠. 그냥 이제 그만 오겠다고. 끝입니다. 혼자 그냥 허공에 대고. 이제 나 이제 대학 이제 가고 이제 이러면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예. 이제 나는 건드리지 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까지다. 그러니까 끝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에 이제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정신 차려 보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는 예. 제가 봐도 굉장히 모범적이었어.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분노가 차고 차다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서 이제 한 고등학교 3년을 이제 날린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주님을 붙잡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 어렸을 때도 은혜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가 한 6살, 7살 때도 막 3시간, 4시간 붕에 앉아서 듣고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청소년 때 이제 그 분노로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불임재.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세요? 그런 체험을 하시고 생활에 이제 변화가 좀 생기시던가요? 저는 사실 그날부터는 이제 예전 같지는 안 살았어요. 아, 근데 그날 이후로 바로 바뀌었어요? 네. 그날 그렇게 그 일 있고 밖으로 나오는데 공기부터 예. 다르더라고요. 저는. 다 다르더라고요. 세상이 다 달라. 어떻게 마음속에 분노 이런 게 있었어요? 차가 지나가도 막 할렐루야 하는 것 같고. 아, 정말요? 예. 아, 그 마음속에 분노 같은 건 어땠어요? 그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제가 그렇겠죠. 그 인간은 내가 네네.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안 하나님하고 해결이 됐어요. 어떤 해결이 됐냐면 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네. 예수님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이것들이 되면서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싸움도 안 하시고 안 온순해지셨나요? 온순해지진 않았어요. 온순해지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그건 기질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마음이 있어서 예예. 이제. 뭐 지금도 이렇게 사실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뭐 지하철에서 만약에 네네네. 이제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예, 누가 성추행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잡아서 이제 데리고 내리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해요. 예. 예. 때리지는 않고 예, 그냥 이렇게 잡아 때리고 이제 그래도 무릎 꿇고 싸움은 안 하시고 예, 무릎을 꿇게 하죠. 무릎 꿇어. 굉장히 다 하신 거 아닌가? 아니, 때리지 않아요. 때리지만 않네요. 때리지만 않아요. 절대 때리지 않아요. 일단 주먹은 안 쓰는 걸로. 안 써요. 그걸 변하시죠. 잘 한 번도 안 써요. 근데 왜 많은 여성들도 그런 표현 하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안 변하는데 지금 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한순간에 사람이 확 돌변할 수가 있나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 아, 가치가. 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았으니까 예.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제가. 네네. 만약에 이렇게 어려움이 터져도 천국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로 보지 않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네. 가치가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천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집회할 때 물어봐요. 진짜냐? 그럼 다 아멘 그래. 네. 진짜냐 그러면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멘 그래 성도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하는 그거 굉장히 이렇게 버릇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봐요. 진짜냐? 네. 그러면 없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네, 세 분한테 물어볼게요. 예. 부족함이 있다 없다. 뭐라고 써요 성경에? 없다. 없어요. 없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세 분이 기도하시죠. 네. 기도할 때 달라는 게 많아요. 됐다는 게 많아요. 달라는 게 그럼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러네.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없는지. 네. 알고 있지만 그렇죠.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없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도 곤란하고 우리도 네. 곤란하니까 그냥 대충 아멘으로 때우는 거죠. 아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있네. 그럼요. 근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다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수가 생겨.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에 익숙해지냐면 크리스찬 문화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혀 쓰지 않는 언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쓰잖아요. 뭐 평안하냐 뭐 이런 뭐 축복한다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우리 밖에서.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믿으면 변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가치가 변하니까 내 생활이 변하고 내 방향이 변하는 거지 내 성격까지 변하진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변화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목회자가 딱 돼야겠다고 결심을 딱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네.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성원기도 하셨어요. 네네. 나한테 동의도 없이 성원기도 했어. 그런데 그래서 내 이름이 민기잖아요. 예. 백성민의 터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의 터가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게 뭐냐면 너는 모세를 생각하고 네. 민족의 지도자가 되라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컸는데. 예. 자연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님한테 돌아오면 나는 주의를 하는 거지, 주님한테 돌아오고 나서도 뭐 다른 직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없었고, 그런 생각이.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그냥 당연히 나는 목회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네. 근데 저는 교회 다닐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돌아오게 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때 제가 방황을 했으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목사를 하면 좋겠다. 그냥 이제 보통 목사보다는 그게 나한테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청소년 쪽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 이후로 완전히 180도 변화시키게 예, 되셨고 예. 여러 가지 목회도 경험도 하셨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고은식 목사님이 저희 방송에 예, 출연하셨었는데 네, 네. 그 고은식 목사님이 계시는 그 브릿지 임팩트를 네, 네. 처음 만드신 분이 네.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만들고 네. 이제 올해가 이제 25주년인데요. 네, 네. 예, 25년이 흘렀죠. 예, 예. 25년 흘리면서 고은식 목사는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인턴으로 이제 전도사 때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눈여겨보고 저는 이제 그런 아우들이 이제 제 큰 재산인데 네네. 그런 아우들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이제 10여 년 동안에 성장한 아우들이 이제 대표도 맡고 네네. 이제 저희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는 개척교회를 할 때도 담임도 맡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좀 이미지가 비슷해요. 사실 고은식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면 분위기가 태도 이렇게 감동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저도 이렇게 되게 딱 설교를 하러 딱 단에 서면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왜냐면 그래요?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원래 목사님도 그렇고 홍민기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목사라고 소개를 안 하면 네. 같은 곳에 계셨던 분들 같은 그런 은식이는 네. 모범생이었죠. 네, 걔는 모범생이고 네. 거의 모르는 세계를 조금 이제 표현하는 거고. 예. 예. 저는 그냥 삶의. 고은식 목사님은 어설프게 주워들은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아. 한 번도 진정한 방황은 안 했던. 아주 귀한 친구죠. 근데 어떻게 그 브릿지 임팩트, 그 청소년 사역을, 많은 사역 중에 그런 브릿지 임팩트를 기획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네, 제가 지금도 이제 브릿지 임팩트 계속 하고 있지만 네. 25년 됐지만 그냥 저는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나는 청소년 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어른이 필요했었는데 네. 부모님 말고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살았죠. 아.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방황하는 아이들한테는 이제 제가 모범생들한테는 그냥 좋은 목사인데 예. 방황하는 애들한테는 특별한 목사거든. 왜냐면 예. 말이 통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이해해 주고. 예. 그리고 뭐 이제 부모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뭐 애가 가출했어요. 막 이러면 네네. 저는 뭐 다 찾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영적으로 찾는다고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나라면 어디 갔을까? 내가 이 시점에는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하면 다 거기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디가 있어요? 주로 어디가 있어요? 뭐 이제 여러 이제 장르에 있는 어디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데리고 오고 아, 예. 네. 뭐 그리고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또 예. 이제 어설프게 이제 조직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고 네, 이제 또 아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난 예. 얘는 데리고 나온다 이제 그거 데리고 나와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 초창기는 좀 그렇게 했어요. 좀. 예. 아무래도 미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에 오셨으면 네네네. 교회 문화도 분명히 미국과 좀 많이 다를 네네. 것이고 네네. 또 교회 개척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07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첫 개척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그 당시 2007년도면 이제 제가 30대 이제 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신이 있었어요. 네. 하면 된다. 네. 네. 그래서 다 말렸어요. 이제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신이 있었냐면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하고 하는 노력 안 한다. 교회 돌려보내요? 교회 다 가라. 왜 교회로 옮기냐?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 방이동의 그 먹자 골목 중에 이렇게 정말로 이제 좀 어려운 골목이 하나 있는데 거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근데 그 지하를 하나 얻었어요. 나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지하든 어디든 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온다. 근데 지하에 했는데 안 와. 안 와. 근데 안 오는 게 나. 안 오는 게 나. 사람이 그때 제가 이제 한창 그 기독교 방송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할 때라서 그런 방송을 보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찾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왜 지하에다 했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하에다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지상 목표는 지상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이제 목사님들은 몇 분 계셨거든요. 우리가 잘하는 걸 하자 해서 청소년들 모으자 그러면. 그래서 청소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100여 명 모이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어려워. 헌금하는 사람은 없고 먹는 사람만 많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이제 뭐 계속 앵벌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집회 뛰고 뭐 이렇게 라면 사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죠. 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고 교회도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벌려서 아 이거 괜히 했다 후회되는 경우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매일 후회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 교회 계속 다니시면 말이야. 아니 목사님 솔직한 얘기니까 솔직한 느낌.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저는 이제 단체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너무 안 오는데 이렇게 할까 너무 힘들었는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당연히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기가 다 있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교회를 이제 접어야겠다. 근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차를 타고 가면 주차할 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1시간을 걸어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우수에 차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이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막 이렇게 몸이라도 힘들게 하려고 이제 그래야지 생각이 이제 좀 줄어드니까 이제 한 시간을 걸어서 가면서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접을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그만하는 쪽으로 가겠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 창립 예배도 아직 안 드리고 그냥 기도 모임 할 때라서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누구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교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7시 반 예배인데 이게 벌써 7시 한 10분 넘었어. 그래서 이제 안 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어. 그리고 간판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몰라요 교회인지. 그리고 뭐 이미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되니까 그날 만약에 누가 온다 그랬으면 나한테 벌써 얘기했겠죠. 그렇지 온다고. 그러니까 7시 10분 아무도 안 진짜 됐다. 마음이 이제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7시 한 20분쯤에 이제 도착을 해서 교회문을 탁 열었는데 여자 자매가 하나 앉아. 너무너무 화가 나. 왜 앉아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왜 왔어? 왔는데 화를. 넌 뭐야?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날 이후로 제가 그 자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날만 왔어요? 도구였어요. 도구. 어머머머. 하나님의 도구. 도구인지 뭔지 모른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지탱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나.
매일매일도 아니고 아침 먹고 문 닫을까 점심 먹고 해보자 저녁 먹고 문 닫을까 자고 일어나면 해보자 이런 시기를 한 1, 2년 보냈어요.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사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영혼에 대한 거. 네.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사들은 맨날 얘기해. 한 영혼이 뭐 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뼛속에서부터 그렇게 생각 안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저도 예. 뭐 교육국장이나 이런 거 할 때 큰 교회에서 했었고 했으니까. 네. 근데 진짜 뼛속까지 이제 느껴지는 그런 한 영혼. 그때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개척은 목사를 위한 거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거는 개척은 목사가 되는 유일한 도구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큰 네. 교회로 청빙 받아가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 생각해요. 아,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네. 정말 뼛속에서부터 말할 수 있냐. 정말 밑바닥에서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한 사람도 없는 데서 이 설교를 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네. 뭐든지 익숙함이라는 게으름을 네. 동반하잖아요.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 또 부산의 대형교회 네, 담임 목사님으로 네. 그 교회가 이제 잘 됐어요. 성장을 예. 잘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예. 대형교회에서 이제 불러서 잠시 있었죠. 얼마나 계셨어요? 한 4년? 아, 그곳에서 또 더 큰 네. 부흥도 예, 있으셨고 그때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부흥과 젊은이들이 모이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예, 특별한 그 기회를 주셨는데 네. 또 저의 부족함도 많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형 교회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가슴 앓이를 좀 많이 하는 시기에 시편 23편을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거예요. 네. 부족함이 있다라. 네. 너 부족함이 정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너무 화가 났으니까 그때도 이제 화가 나. 또 화가 나죠. 계속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이렇게 그 제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데 근데 하여간 그 이제 그때도 이제 마음에 이제 힘듦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네. 목사가 힘들면 갈 데가 없어요. 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원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딱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제 마음 속에 네. 시편 23편 1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네. 난 제일 힘든데 지금. 네. 제일 힘들고 제일 부족함이 많은데. 네. 그래서 그냥 가방 싸고 다시 내려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또 지내다가 예. 또 힘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올라가. 예. 그럼 또 하나님이 10편, 23편 1절을 주는 또. 거예요. 그럼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와요. 또 화가 나왔어요. 목사인데도 이게 상태가 예. 안 좋은 거죠. 아, 전 이런 얘기가 너무 와닿아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난 전 이런 얘기가 정말 은혜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던 중에 예. 하루는 이제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다시 공부했어요. 정말 네. 깊게. 예, 그러면서 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말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로 네.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가 이제 그런 생각했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고 예, 그 책은 이제 한 1년 전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때 쓴 책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라는 네. 그 책을 쓰신 예. 거고.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 이제 계시면서 마음의 상처와 네, 상심을 좀 많이 네. 얻으신 거죠? 네, 뭐 이제 그 인생의 뭐 밑바닥까지 저도 이제 네. 좀 아픔이 있었고요. 예. 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또 이제 개척했을 때에 제가 이제 조금 목회의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그 성숙이 있었다면 네. 예, 인생에 대한 어떠한 성숙이 또 이 시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당하는 시간을 가지게 예, 이제 아니 이제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 예. 정말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에 대하여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네. 가치로 말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네. 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감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캐릭터를 봤을 때 장로님들하고 많이 부딪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강하신 분이라서 장로님들하고 안 부딪혔어요. 아 그럼 누가? 네. 근데 그러나 이제 누구하고 부딪힌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저의 부족함인 거예요. 예. 네. 저의 부족함이고.
이제 대형교회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맞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저는 또 이렇게 야전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야전이란 말이 진짜 예. 찰떡같이 붙는 거. 예. 그렇죠. 아,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원 가셨다가 또 이렇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나오시고 막 네, 그러셨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럼 저도 사실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기도하다가 아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네. 순간 네. 목사님도 있으세요? 그럼요. 그때도 안 돼가지고 그런 거죠. 안 하면 되죠. 아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해. 저는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해주길 원해요. 아니 뭐 기도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네. 꼭 말을 해야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놓고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서 네. 그리고 또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거룩해진다라는 생각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정말 힘들면 기도 안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도 어려울 때 절망에서는요 아무런 기도가 안 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절망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버티는 거거든요. 예. 그 절망에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네. 또 터널이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애쓰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기도를 해야 맞습니다.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그럴 여력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금식도 여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만한 여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맨땅이라는 거죠. 그게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또 견디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럼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금식은 정말 먹을 것이 있을 네. 때 금하는 것이 금식이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죠. 금하는 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그 못 먹는 건 금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시편 23편을 붙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막 짧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깨달음을 주시던가요? 1번 네. 부족함에 대한 생각을 네. 예. 지금까지도 세상적인 생각이 되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 네. 대형교회 하니까는 폼 나더라고요. 아. 네. 한순간에 폼이 나죠. 그렇죠. 갑자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네. 네. 갑자기 존경한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청소년들 젊은이들 중심에 목회를 했으니까 네네.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애들은 그러네요. 그런 말을 안 해. 그렇죠. 솔직히 네. 표현하죠. 그리고 뭐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설교를 해도 막 그 듣지 못했던 네. 뭐 아주 뭐 좋았다. 뭐 이런 예. 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에 제가 좀 빠져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맨땅에서부터 이제 컸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그 세팅이. 예.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내려놓게 됐을 때는, 내려놓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계나 배신이나 뭐 이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내려놓는 과정보다. 예.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세상이 다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임했을 때도 한순간에 세상이 변했듯이 네. 사임하고 났을 때도 난 똑같은 사람인데 한순간에 세상이 변하잖아요. 예. 그냥 뭐 화살이 막 날라오고 뒤에서 막 이렇게 날라오고 그렇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그 상처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중심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만약에 뭐 명예라든지 예. 뭐 누가 나를 못되게 말을 한다 해도 진심으로 이제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한테 많이 말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럼 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를 잘 모르니까 그 정도 욕한다.
너를 잘하면 어. 진짜 욕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기도하면서 예. 막 처음에는 억울하더라고. 네. 나는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 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제가 다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모습보다는 그 욕들과 그런 비난이 덜해. 네. 알겠습니다. 내 중심이 더 썩었어. 아. 네. 그런데 그 중심의 썩음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네. 여호와가 목자 되심에 대한 가치가 줄고 세상적인 가치가 늘었기 때문인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전부면 다들 똑같아요. 누굴 아. 사랑한다 하면 예? 그러네요. 지금 가정이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옛날에 정말 사랑했을 때 아, 지금 사랑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하여간 그때는 이 사람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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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전부일 때, 네, 전부일 때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다윗이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닌데. 단 한 번도 비전을 갖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전과 꿈도 그렇게 큰 그렇게 뭐랄까 크레딧을 줄 필요 없어요. 애들한테 뭐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꿈대로 잘 안 되잖아. 예. 근데 비전과 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경은 충성이에요. 충성. 아하. 예.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능력도 필요 없어. 우리 맨날 근데 능력 달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를 폼내고 싶으니까 우리가 폼나고 싶으니까 능력 달라 막 제일 웃긴 게 이제 물질 달라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그 물질을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그럼 왜 달라 그래? 그냥 하나님 쓰라고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해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폼 잡을 수 있거든요. 아. 돈만큼 폼 잡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최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다윗은 엔게디라는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시편 23편을 쓰는 거죠. 네. 네. 지금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안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윗이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알았어요. 그 목자라 여호와는 목자라는 건 나는 양이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강아지를 이제 키우면 집에서 강아지가 키우면 강아지 오랫동안 애완견을 키우면 이 강아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아. 그런 게 있죠.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양이 아니고 목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가 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양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인데. 예. 팔레스타인에서 양 같은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특정한 동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욕을 하잖아. 네네네. 그 수준. 아, 그래요. 양은 네 발을 가진 동물 중에 유일하게 쓰러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양이 혼자 일어난 거 봤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누가 이렇게 줘요? 목자가. 목자가. 아. 네. 그리고 양이 눈이 잘 안 좋아. 네. 동물 중에 눈이 안 좋은 동물들은 귀가 밝거든요. 예. 근데 얘는 귀도 별로 안 밝아. 아. 그러면 큰 뿌리라도 있어가지고 맹수가 오면 들이받아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찐빵 같은 거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어요. 아, 그러네. 아무것도 못하네. 네, 죽어요. 근데 양의 특성이 있어. 네. 양은 다 제 길로 가기를 원해. 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네.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쳐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를 쳐서 데리고 오니 양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아, 막 되게 기분 나빠하고 저가 지금 화내고 막 이러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막대를 치고 이제 지팡이로 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네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은혜 진짜 많이 받을 때 우리 은혜가 네네. 정말 좋을 때 이제 네.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 네. 그때는 사실 우리가 세상 거 안 부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그렇지를 않아 우리가 영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지럽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 와닿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 열심히 얘기했어. 아, 진짜 난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려 했는데. 진짜. 왜냐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사실 우리 그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도 그렇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추려서 듣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들어와요. 무엇이든지 다 뭐 다 이루었느니라. 네, 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네, 맞아요. 모든 것이 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편집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지를 않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죠. 아 이건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뭐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죠.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에 보면 네.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와이프들이 은혜 받아요. 맞아요. 네. 아내들아 그럼 다 남편들이 다 와이프 바라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은 너 예수 믿냐? 진짜 너 예수 믿냐? 너 좀 까놓고 한번 봐라. 너 진짜 예수 믿냐? 너 예수가 최고냐, 진짜? 아.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면 다냐? 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 되는 날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후에 네. 네. 목사님, 어떻게 내려와서 어떤 변화가 내려와서 생겼어요? 이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내려와서 이제 뭐 이제 그 당시에 제일 저에게 큰 숙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으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교회 사임했잖아. 아, 근데 그렇죠. 이제 교회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작은 교회 가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이제 큰 교회를 가자니 큰 교회는 또 서로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렇죠. 주일날 교회 그럼 혼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가보고 싶은 교회를 한 20개 정도 이제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네. 다 적었어요. 예, 적고 예. 이번 교회 가본다. 네. 그래야지 이제 교회 순방. 네. 아 근데 그게 저한테 참 좋았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성도로서 교회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아, 담임 목사 아니면 강사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의전이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뭐 따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뭐 예, 주차 예. 아무도 없을 때 가니까 그렇죠, 뭐 주차 괜찮아. 와, 큰 교회에 주일날 뭐 10시 예배 이런 데 아. 가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난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교회 가는 길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네. 예, 예. 주차장이 아, 뭐 그거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제 강사로 가던 뭐 이러면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간 이렇게 하는데 네네. 뭐 아유. 교회가 친절하지도 않더라고. 어휴. 가보니까 막 이렇게 가라고 그러고 막 저희도 가라고 그러고 막 어디 가냐고 그러면 엄청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주차를 해서 네. 겨우겨우 이제 또 올라가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이게 앉는 것까지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음향도 엄청 좋죠. 뭐 조명도 엄청 네네. 좋죠. 뭐 아마 CBS 방송국보다 좋을 거예요. 우리 웬만한 대형 교회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예. 너무너무 딱 큐칫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제 진행되고 찬양도 너무 잘하고 뭐 목사님 설교도 너무 깔끔하고. 네네. 근데 저는 그때 힘들었잖아요. 네. 나는 임재를 못 느끼겠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아, 나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나의 예배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도 이럴 수 있었겠구나. 1부 치고 빨리 2부 쳐야 되고 2부 치고 빨리 3부 쳐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다가 그러나 제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필리핀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요. 네. 그냥 오래요 필리핀에. 어. 그래서 난 지금 뭐 이렇게 다니고 싶지 않다. 예. 그러니까 아 그래도 오래요. 그래서 근데 그냥 말로 오래는 거랑 비행기표를 보내준 거랑은 달라. 가야죠. 네. 가야죠.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줬어요. 네. 되게 좋은 목사님이죠. 네네. 마닐라에 딱 도착했더니 목사님이랑 친구분 한 분이 또 저를 기다리고 한 군데 더 가야 된다고 비행기 또 타서
팔라오라는 데를 갔는데 예, 예. 팔라오 공항에서 한 5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이제 가니까 거의 유럽 사람들만 있는 휴양지인데 니도 비치라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3박 4일을 그냥 쉬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잘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쉬어라 그러더라고. 네. 근데 그 정말 그냥 쉬었어요. 그냥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도 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 돌아다니는 거 잘하잖아. 제가 원래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너 돌아다니는 거 잘하니까 너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좀 위로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거나 네. 하면 사실 굉장한 깨달음이 있고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목사님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 저는 이제 그 특별히 그 외로운 곳에서 혼자 계신 선교사님들을 네. 바라보면서 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맞아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게 가능할까? 네. 그럼 또다시 이어지는 거죠. 가치.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면 가능할 수 있다. 예. 천국을 정말 믿으면 예. 천국을 그냥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정말 믿으면 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라는 걸 정말 믿으면 네.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은혜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제 뭐 목회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도 많이 바뀌셨겠네요.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순회하고 다니면서 그냥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개척했었죠. 한국에서도 네. 개척했죠. 대형 교회도 했죠. 단체도 두 곳을 제가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순회 사역하면서 죽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열심히 이렇게 이거 다니는 것도 아무나 다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다니는 걸 또 좋아해야 되고 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거 성격에 맞춰야죠. 예, 또 이제 아마존이나 저는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것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생긴 게 어느 나라 가도 다 그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중국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이란 가면 이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어디 가도 그래. 야, 현지와 최적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만 좀 안 되고 웬만한 데는 다 돼.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은 어차피 네. 다민족이 사는 데니까 상관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는 이거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역을 4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이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교회는 사실 생각도 안 했었는데 네.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여러 곳에 건강한 교회, 개척하는 교회 이제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이 땅에 교회에 너무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운 파라다임의 교회를 여러 곳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네. 개척교회 운동을 네. 하자. 예. 그것이 이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예. 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를 네.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우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정말 식구 패밀리인 네. 이제 아우들하고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사실 오늘 새롭게 하소서도 그 아우들이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나는 이렇게 토크쇼를 내가 진행하는 건 저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나와서 게스트 하는 건 거의 안 하거든요. 왜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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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깊은 생각은 없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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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주먹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생들을 좋아할까요? 형 동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함께 아픔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니까 이제 식구가 됐잖아요. 네네. 네. 사실은 그거는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형하고 하자. 그런다고 형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만한 크레딧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죠. 저 사람 10년 알았어, 15년 알았어.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를 평가할 때 제 아들이 평가하는 거는 정확한 거죠. 네. 근데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포메이션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고 건물 지향적이지 않게. 네. 그래서 선교 중심의 교회.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 저희 교회 그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진짜 믿음, 진짜 성도. 네. 이제 이 진짜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여러 곳에 세워보자라고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시작은 한 곳에서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저희를 참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이제 음향회사의 조그만 강당을 빌려서 예. 거기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예. 저희 이 라이트하우스 개척교회는 지금 네 곳에 있고 이제 다섯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냥 그런 곳에만 이제 한두 시간씩 빌려서 뭐 세팅하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건물이 교회 아니야? 우리가 교회야? 그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저희는 저희들이 그냥 믿었던 교회론으로 교회를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부산의 해운대에 해운대 고등학교가 있다. 네. 근데 그 고등학교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무상으로. 예. 예. 그냥 부산은 가기 싫은데 예. 저기 해운대 고등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분을 세 번을 만났어요. 제가 부산은 좀 부담됩니다. 안 갑니다. 하다가 세 번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너 욕먹는 것 때문에 그러냐. 네. 그러니까 부산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집회도 안 갔으니까 부산에. 예, 그러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랑 해운대는 되게 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니까 예. 해보자 해서 이제 두 곳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런 와중에 달라스에 있는 또 후배가 자기도 달라스에서 시작하게 돼서 세 곳이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빨리 진행될지 몰랐어요. 저는 10년 동안에 한 몇 개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네다섯 개가 된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미국까지. 그러면 이제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한테 예배를 언제 드릴래? 네. 그러니까 오후 뭐 3, 4시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주일날 오후 3, 4시에.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애들 다 푹 자고 네. 그렇게 오면 좋겠다. 아, 그래? 그러면 나 두 개 할 수 있겠다. 그럼 난 오전에 여기서 하고. 예배 드리고, 기차나 비행기 타고 오면 여기서 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두 개가 시작된 거죠. 서울, 부산으로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제 서울에서 반, 부산에서 반 지내요. 아, 그래요? 네. 비 오는 날 또 예배를 또 의미 있게 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학교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 닫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의 소통은 별로 없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사진들은 우리한테 빌려줬는데 학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교회가 들어오는 게.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 이제 기독교 욕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5년 계약으로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사회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교회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갈 데는 없지만 저희들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죠. 당하는 거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왔어요. 재밌잖아요. 이것도. 네네.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빌려준다 그래서 난 그 주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부산에 오는 것까지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 꼭 그러지? 왜 그러실까? 근데 하여간 그 1년 지나고 이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송정에 있는 호텔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서면에 있는 공연장, 이런 지하 공연장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저희가 아직도 공간이 없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통보를 해요. 예.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뭐 이번 주는 1.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십시오. 뭐 어디로 네네. 모이십시오. 이제 장소가 매번 막 달라지는.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 코로나 후에 빌릴 곳이 별로 없어. 없죠. 왜냐하면 빌려주는 것처럼 다 하다가도 그렇죠. 어디냐 했을 때 교회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빌리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한 주일은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 이제 어떡하지?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네.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부산에서는 정말 맛집인데요. 그 샤브샤브 집인데 아주 큰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을 크게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네네. 올해부터 식당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식당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식당은 그렇죠. 사실 주말이 주중 다 합친 거랑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식당이 이제 산 이제 꼭대기 위에 있는데 거기 이제 정원 같이 이렇게 주차하면서 이제 좀 스페이스가 네네.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외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가 이제 늦 가을이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2단계 되기 전에 바로. 예예예. 예. 그러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일찍 가서 딱 서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목사 잘못 만나서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예. 막 일찍 와서 막 준비하고 막 너무 추워요. 근데 예. 해도 그날은 흐리고 흐린 날, 막 이렇게 부산이 온도는 따뜻한데 바람 불면 진짜 춥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추워요. 그래서 막 담요 가져와라 막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네. 해가 또 뜨면 좋은데 좀 흐리고 이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성도들이 꽉 왔어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쫙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하는 네.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라 그랬냐면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예. 네. 이랬어요. 예. 근데 1분 후에 얘기가 끝나기 막 비가 오는데 야.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 오는 게 붉은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뭐 그 미국 목사님들 하시는 큰 대회나 이런 데서도 아시아 사람 하나 껴주는 그런 강사로 네네. 제가 많이 갔기 때문에 웬만한 큰 집회는 다 해봤는데도 예. 한 번도 안 떨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날 진짜 당황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정말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설교 빨리 끝낼게요. 이랬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렇죠. 그렇죠. 눈앞이 깜깜해.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있는 분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예. 있는데 예. 한 명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 비 맞으시면 비를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는데 그렇죠. 네. 우산 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우산도 안 피고 그런데 감사하게 2, 3분 후에 비가 그쳤어요. 우와. 아.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예. 나는 그 예배가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르게 예배가 그렇겠죠. 마쳤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이제 해운대는 저희가 라이트하우스하고 이제 그 장소를 이름을 하는데 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저는 저희 교회의 역사 중에 비 오기 전과 비 오기 후로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날 그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은 달라졌어요. 네.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예. 정말로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요. 아. 우리가 가는 곳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예. 이것이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었죠. 그러네요. 네.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예배가 네. 됐겠어요. 네. 우선 제가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사실 지금도 갈로운 음악이 많잖아요.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에 대한 이야기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성도가 이제 삶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네. 다 아는데 삶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있고 숨기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 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뭐 여호와 뭐 하나님이 뭐 나의 주인이에요 했는데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가르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결혼하는 시기에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이 세상의 중심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게 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살 수는 없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사는 거를 그냥 괜찮게 생각해. 다 못 살아.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 다 은혜로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 다 알아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경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거대로 살 수 있죠. 어려워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요. 예. 정말로 어려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괜찮아 하니까 아예 안 살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말씀이 나의 인생의 지침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것이 돼야 돼. 그렇네요. 그것이 안 되면 맞습니다. 다른 건 다 뭐 직분 아무 소용 없고 그렇죠. 목사가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필요 없고 예, 예. 뭐 그러니까 직분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예. 그리고 고백도 아무 쓸모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무슨 가치관으로 사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냐? 그렇게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그러냐 하는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 나의 선택들이에요. 네. 나의 선택은 다 이것과 거리가 먼데 내가 예수 믿어요, 뭐 주님을 사모해요, 뭐 이거는 거의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기가 편해지냐면 교회 들어오면서 연기자가 되고 나가면서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와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연기하는 걸 알아 또. 근데 서로 인정해. 왜? 그래야지 나도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와닿는 이제 얘기예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작지만 여러 곳에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다 하는 이 개척교회 운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담임 목사와 소통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싱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좋다. 아.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까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네. 예,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예배가 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책 제목처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네. 지금 좌절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 많은 네. 성도님들에게 네. 목사님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세요? 일단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네. 거기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네네. 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고백했으면 그보다는 더 안 힘들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서부터는 이제는 새 힘을 갖고 올라가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이 그 시간이 두고두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장 밑에 있는 순간이 가장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간이니까 기독교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네. 주님을 진심으로 그때 만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뼛속에서부터 고백되는 예수로 변화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되면 아마도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많은 시청자들이 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주 안에서는 항상 새 힘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아주 많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웃으신 것 같아요. 아, 많이 웃었어요. 아주 목사님 저랑 코드가 아주 잘 맞아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주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연예일 자매 연기 잘 하시죠? 저요? 예, 어떻게 목사님 말대로 연기 우리 다 연기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근데 그 시편 37편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대본에 없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 잘 못해요. 보통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씀 잘 못 외우잖아요. 네. 말씀 엄청 잘 외워요. 다 외우시죠? 다 외워요. 예수 믿나 보네요. 예. 아니 그 말씀이 우리는 넘어지고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요. 그게 진짜 만족하는 삶이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걸 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손목 딱 잡아버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이 말한 듯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습성상 우리는 양보다는 목자가 되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스트러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한 것처럼 네. 그 작업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죠. 그렇네요. 네. 우리 이정수 형제 어땠으셨어요? 아 저는 예, 새롭게 하소서 진짜 저 이 프로그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출연한 중에 가장 통쾌하게 웃었던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저는 저 나름의 이쪽 이제 부부 육아 이쪽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일 따라서 하고 싶은 그 캐릭터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너무 오늘 굉장히 오늘? 와 이렇게 또 새해부터 답을 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아 목사님 저는 또 이렇게 생활이 약간 마일리지가 있어야 이렇게 말투가 나오는 거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욕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처음 한 사람 잘 못해요 오늘부터 욕을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모습 일단 통쾌 저도 굉장히 통쾌했고 저도 같은 미국 목회자의 아들로 네. 자라서 저랑 많이 통하는 면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그 우리 미국에서 중국 식당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포춘 쿠키라는 걸 주잖아요. 이게 과자가 있는데 뜯으면 거기 무슨 오늘의 그렇죠. 운세처럼 뭐가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면 어머나 맞아 이렇게도 하고 어쩔 때는 뭐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를 해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포춘 쿠키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포춘 쿠키 보듯이 맞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 골라 먹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닿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골라 먹진 않았나는 반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크리스찬식 표정과 크리스찬식 언어와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대로 억지로 살고 있는 것이 맞아요. 꾸며진 내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깨우쳐져야 네. 하나님께 정확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울림을 가졌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열악한 환경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비 맞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성도님들이 고생했죠. 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도 네. 많이 해주실 거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위해서 네. 기도로 우리도 함께 항상 동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로 나